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사상 초유의 이 오보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보도들로 기레기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기레기가 여전하기에 참사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단체들도 한데 모여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더군요. 강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자는 기레기로 불렸습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오보로 이어진 받아쓰기 보도, 선정적인 헤드라인의 기사, 왜곡되고 비틀린 보도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줄이었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레기 체제도 1년 동안 바뀌지 않은 재난의 현장입니다.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럽다 외쳤습니다. 기레기가 되어서 미안했다고, 다시는 기레기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연볼 이후 우리가 본 것은 여전히 기만적인 기레기 짓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대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언론은 세월호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보를 날렸습니다. 오보가 없었다.